니네한테 중요한 얘기. 기초적인 순서대로 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부터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니네한테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줬어. 이 그림을 봤어. 이렇게 갔대. 그럼 너희는 이걸 보고 무슨 행동을 할래?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을 긋겠죠. 그러면 밑변이,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니까. 맞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분 어떤, 예를 들어 PQ의 뭐는 수직 이등분선 위에 될까요? 수직 이등분선 위에 뭐는 점들은 어디를 잡든 뭘로 만들 거야?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줄 거야, 우리한테. 맞아? 됐어요? 자, 두 번째, 잠깐만. 원위에 한 점을 줬어. 한 점을 주든, 뭐, 접점을 주든 뭐든. 그러니까 원, 그리고 점을 줬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 원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지났대, 직선이. 이 그림을 보고 너는 무슨 행동을 할래? 그렇죠. 중심과 먼저 교점을 잇겠죠. 되니? 그리고 이 길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겠죠. 그리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가 돼?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 수직 이등분까지 있겠지. 맞아? 아니? 접점이어도 마찬가지로 뭐 하자고? 예를 들어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나왔어도 이게 뭐다라는 거. 알이다라는 거. 그리고 수직이고 알이라는 걸 이용하겠죠. 맞나? 이게 알이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아니? 맞아? 자, 중2대로 갑니다. 중2 때뭘 배우냐면, 외심이라는 거 먼저 배워. 그러니까, 야, 잠깐만. 닮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을까? 아, 그러니까, 닮음인 걸 알면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닮음에 대해서는 뭐 크게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오히려? 합동은 뭐? 더 없지 않을까? 합동은 그냥 닮음비가 1대1인 게 합동 아니야? 아, 그러니까 닮음 뭐,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줘. 닮음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외심 얘기 좀 할게요.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또 다른 말로 뭐였는지 기억나니? 외심 어떻게 구했죠? 외심을 봤어.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었어요. 됐나? 오케이. 자,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 이거죠. 얘를 오라고 할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도 아리고, 이렇게 아리고, 이렇게 아리고. 맞죠? 이렇게 아리었단 얘기잖아. 맞니?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 맞아?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위에, 맞아?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위에. 됐나?
이런 식으로 수직 이등분선 위에. 됐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잠깐만. 또 하나. 외심의 위치 좀 볼까요? 예각삼각형이면? 그렇죠. 내부에 위치하죠. 동각삼각형이면 외부에 위치하고요. 되니? 직각삼각형이면 그렇죠. 빗변의 중점이죠. 되니? 자, 그럼 이거야. 얘는 졸라 외심을 구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주어진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부터 조사하는 게 편할 거야. 외심을 내가 구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면 끝나니까. 오케이? 아니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을 구하겠죠. 이 상황이면. 되니? 될까? 그리고 외심의 성질 중에 하나가 들어봐. 우린 말정 들어봐. 헤이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됐냐? 봐야지. 각도의 성질인데. 각도가 다른 거죠? 네? 빙의 선생님. 여기가 A가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자, 요 각도가 X면 여기도 X부 맞죠? 여기가 Y면 여기도 Y고 그죠? 여기 Z면 여기도 Z죠. 맞아? 됐니?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EX 더하기 EZ. 그러니까 여기가 EX 더하기 EY 맞나? 외곽의 성질 그죠? 여기가 뭐 EY 더하기 EZ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각도는 요 새끼의 몇 배? 두 배. 마찬가지 두 배. 두 배. 됐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를 그어버리면 여기가 EX가 되는 거 맞죠? 외곽이 성질. 됐니? 여기도 EZ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EX와 EZ가 됐단 말이야. 됐니? 근데 이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구했던 거야? 원주각, 중심각. 오케이? 의 관계가 그래서 두 배였다는 거죠. 되니? 이해 가니? 되십니까? 될까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그렇다는 거. 잠깐만. 내심도 가보죠.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될까? 다른 말이 뭐였던지 기억해요?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입니다. 오케이? 왜? 원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에 뭐하고 있군요. 내접하고 있군요. 아이 뭐야. 분노트다 이 자식아. 이러면 되지. 됐어요? 네. 됐어요? 왜 각의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죠? 여기 중심, 내심을 I라고 하면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도 R이고 요 길이도 R이죠. 맞나요?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이어서 봐. 그림이 좀 그렇지만,
유삼각형과 유직각삼각형 두 개는 일단 둘다 직각삼각형이고요. 맞아요? 빗변을 공유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죠? 뭐 R, H, S 합동조. 기억나니? 빗변과 다른 한 변의 길이 같을 때 RHS. 한 내각의 90도가 아닌 다른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RHA 합동이었던 거 기억나니? 그랬다는 건이 새끼와 이 새끼가 합동이란 얘기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았다는 얘기.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렸을 때도, 아 뭐야? 이렇게 내렸을 때도, 야마도네. 이 각도, 이 각도, 그죠? 이렇게 가도 이 각도, 이 각도. 그래서 각의 이등분자에서 교점이라는 거죠. 돼요? 되십니까? 그렇죠? 자, 들어? 또 하나. 야, 그럼 각의 이등분, 아, 일단 좀 이따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할게요. 요거 다음에.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네모가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네모가 그러면 몇 도야? 90도 맞냐? 맞아? 알겠니? 근데 이 각도는 그럼 몇이야? 요, 자, 잘 봐. 요렇게를 갖다 치면, 얘들아, 요 각도가 동그라미 더하기 x지. 외곽의 성질. 아니? 요만큼이 x 더하기 네모지. 그럼 요 각도는 뭐가 돼?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2x 더하기 네모죠. 그럼 얘는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네모 하나 하면 90도라면 90 플러스 x죠. 아, 오케이. 요 각도는요. 각 BIC는요. 됐니? 됐어? 뭐? 90도 플러스 2분의 1각 A예요, 항상. 이 각의 반이잖아. 저기 2x였으니까. 됐니?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의 A예요, 항상. 오케이? 됐니? 야, 그리고 잠깐만. 또 하나. 야, 들어. 헤이. 결국, 우리한테 네저번을 줬어요. 네저번을 나한테 그 그림을 줬어. 그럼 우리가 쓸 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건두 가지야. 첫 번째,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저번이 있었다고 칩시다. 되니? 그러면 뭐가? 여기서부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그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요 길이랑 같다. 맞나요? 네. 접선의 길이 같으니까. 되니? 오케이. 그걸 이렇게 보셔도 되죠? 왜 같냐면 요게 i였으면 아까 봤듯이 얘와 얘가 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뭐라서 합동이라서죠. 맞나요?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주로 나오는 건 아니면 뭘 쓰기도 하죠? 넓이 공식 있었죠. 기억나요? 왜냐면 이 길이가 r이고 이 길이도 r이고 요 길이도 뭐였으면 r이었으면 되니?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2분의 1 r a 2분의 1 r b 2분의 1 r c였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r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뭐 둘레의 길이와 뭘 알면 네저번의 반지름 그죠?
되니? 크게 이렇게 두 개를 엄청 이용할 겁니다. 네 점은 나오면. 되니? 네 점은 혹은 네점 나오면. 됐습니까? 자, 잠깐만. 나온 김에 아까 얘기했던 각의 이등분 얘기 좀 해보죠. 오케이. 야, 각의 이등분선은요, 이번엔 우리가 배운 건 크게 두 종류야. 나한테 어떤 그림을 주냐인데, 될까? 나한테 준 그림이 삼각형일 때가 있고, 오케이? 혹은 그 각이 어떤 각이냐라고 물었을 때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할 때가 있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해달래. 이지 아니면 삼각형에서 각을 이등분하는지. 네? 헤이, 봐. 됐니? 내각을 이등분할 때가 있어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요 각을 뭐해? 이등분해요. 어제 누구였지? 누가 엉덩이라 그러지 않았니? B. 요 때나 외각을 이등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A, B, C였을 때요 각을 이등분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만나는 점은 요 점을 D라고 할게요.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A, B 대 AC는 BD 대 CD입니다. 얘대 얘는 얘대 얘고요. 이렇게 써줄까? 얘대 얘는 얘대 얘라고. 됐니? 마찬가지로 얘대 얘는 얘대얘 되니? 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각이든 외각이든. 되니? 됐어요? 자, 한번 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직선이 있었고 이 직선이 있었다고 쳐봐. 될까? 직선 두 개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이렇게 생긴 놈이 있겠죠. 요각도 요각도 같도록.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두 직선 이루는 각이잖아. 이렇게도 있겠죠. 일단 직선 두 개가 나와요, 그죠? 아니? 근데 땡큐. 이두 직선은 뭐가 있고? 서로 수직하겠죠. 왜 동그라미 두 개, x 두개 더하면 180도잖아. 반이니까, 그죠? 90도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저렇게 나오면 이때는 뭘 써? 이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거. 왜냐면 이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x,y라고 쳐봐요. 오케이? 얘가 l이었고 얘가 m이라는 직선이었다고 쳐봐. 그럼 l과 l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와 m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죠. 왜?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뭐였으니? 합동이었으니. 아까 했던 얘기잖아. 그지? 아까 내심할 때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겠죠. 왜? 이건 RHA 합동이겠죠, 이거는. 되니? 그래서 이걸 써요. x,y에서 l까지의 거리와 x,y에서 m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를 써서 문제를 풀 겁니다. 점짓거리. 알겠니? 됐어요? 둘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알겠니? 잠깐. 닮은. 닮은? 닮은 할 얘기가 있나, 근데? 있어요. 적어놔. 정리해 볼까? 잠깐만. 아, 그러면 시간 순으로 이제 중3으로 가보죠. 네.
왜? 이거부터 갈까요? 팔선 또는 접선의 성질. 오랜만에 이것부터 좀 정리해볼까? 중3. 오케이. 이렇게 이거는 주로 지금 이 써주는 건 저기서 많이 쓰였죠? 그 삼각함수 삼각형이 활용할 때 많이 쓰였죠? 기억나나? P, A, B, C, D였을 때 여기도 P, A, B, C, D였을 때 맞니? 맞아? 이때 뭐 PA 곱하기 PB가 뭐랑 같다고? PC 곱하기 PD랑 같다고. 맞아? 기억나니? 그래서 같은 얘기로 접점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P, A, B였으면 이번에도 PT 제곱은 PA 곱하기 PB였다고. 오케이? 저 그림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썼던 얘기죠. 오케이? 아니? 그왜 그런지도 알죠? 원주각 같아서. 그렇습니다. 원주각 어디다 놓든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나온 김에 저편각. 접선과 선이 이루는 각. 이거 기억나니? 여기 T가 있고, 그지? 이렇게 있고,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있었을 때. 되니? A, B였을 때. 되니? 자, 이 각도랑 누구랑 같다고? 그쵸. 요 각도랑 같다고요. 맞아? 요 각도랑 누구랑 같다고? 여기를 요 각도랑 같다고. 맞습니까? 그쵸. 그거 써서 푸는 것들. 그리고 주로 그래서 왜 같았죠? 아니, 평행 아니고? 봐. T, 그러니까 B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움직였죠. 지름으로 만들어 보시죠. B'. 어차피 이 각도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90도죠. 여기도 90도죠, 그죠? 요 각도에다가 얘를 더하면 90도. 얘랑 더해도 90도. 해서 했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지금 왜 굳이 이걸 얘기해 주냐면 저렇게 나오면 원주각 뭐 이거 이용할 거잖아, 얘들아. 맞냐? 원주각 얘기 나오면 웬만하면 옮겨서 지름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편하다는 거야. 왜 지름은, 그러니까 요게 돌렸을 때 지름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은데? 직각삼각형 생겨나거든. 알겠냐? 예.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먹으라는 거야. 알겠지? 까먹었어도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저렇게 들어가라는 거야. 이 그림 아니어도. 알겠냐? 돼요? 될까? 원주각 기억하시죠? 예. 그죠? 중심각 크기의 반. 그리고 네. 네. 바로 중심하고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네. 위에 말해서는 네. 원주각이 이렇게 좀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중요한 바로 한쪽으로 최후의 중심하고 스페인과 이번에 중요한 치우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뭐 여기 있든 어디 있든. 그지? 상관없잖아. 중요한 게 내가 아예
원주각의 한쪽 방이 아예 한쪽 편이 아래에 있다. 그게 두 병. 여기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 설마? 완전 근데 여기 이렇게 있다고? 원주각이 좀 많이 눕혀져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원주각은 어디 있든 같잖아. 증명하는 좀 되게 너무 더럽게 나와. 아니야. 아 그냥 저거 하면 되는 거죠. 갔다 어디 있든 갔다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걸 갔다는 걸 증명할 때 그게 좀 그거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갔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게 힘들어. 원주각이 차라리 중심각 자체의 반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기에 있어도 중심각의 요각도의 반이고 여기에 있어도 중심각의 모든 반일 거 아니야, 지금. 것 자체를 증명하는 게 반인지 알려달라는 거. 왜 반이냐면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저거 한쪽에 돼 있는 거랑 지금 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거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헤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너는 이거인 건왜또 되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그거 봐 그거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를 놓으면 아저씨 이 각도 같잖아. 그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보여줄게. 이게 왜 헤이 중심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중심각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니까 네 말은 이쯤에 와 있어? 이렇게 원주각을 보기가 힘들다 이거야 네 말은? 이런 식으로 갖다 칩시다. 돼요? 되겠니? 이렇게를 가면. 나? 아, 이게 낫겠다. 그림도 겁나 힘드네. 이렇게를 갖죠. 돼요? 되십니까?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건 뭔데? 이 각도랑 이 각도의 관계지. 이 각도의 두 배가 얘다. 라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건 되니? 이 각도와 이 각도의 합은 몇 도? 아 그게 지금 내접하는 사각형이 아니구나. 그렇죠. 잠깐만. 내가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데? 아, 꺼, 새끼야, 그러면. 지금 내가 뭘 보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 각도랑 이 각도지? 맞아? 요 각도랑 요 각도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등변을 지금 여기서 이등변 잡아낼 수 있니?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요렇게 삼각형 이등변인 건 맞죠? 맞아? 그러면 봐. 이 각도랑 이 각도랑 일단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각도와 이게 별이면 이 각도도 별입니다. 그죠? 돼요? 되니? 그럼 이 각도는 몇인데? 180도 마이너스 별 돼요? 아, 이별. 됐죠? 됐냐?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세모라고 할게.
별빼기 세모 되냐? 이 각도는 별빼기 세모 돼요? 그리고 잠깐만. 이 각도랑 이 각도도 같죠? 맞니? 근데 저걸 표시할 수 있나? 헤이,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각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얘들아. 이 각도가 그러면, 헤이, 이 각도가 지금 몇인데? 180도 빼기 2세모죠. 아니? 그럼 얘 빼기 얘를 하면 몇인데? 여기가. 이별 빼기 2세모 아니야? 돼? 되니? 돼? 그럼 이게 X면 이것도 X잖아. X 더, 그러니까 EX는 180에서 얘를 뺀 거죠. 되니? 돼? 그럼 180도 더하기 2세모 빼기 이별이지. 맞아?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90도 더하기 뭐? 세모 빼기 별이지. 돼? 근데 세모를 빼줘. 내가 구할 건. 그럼 내가 구할 이만큼이 뭐였는데? 90 마이너스 별이었죠. 되냐? 아, 근데 이걸 지금 할 일이 아니잖아. 아저씨, 우리가 지금 중3이 아니잖아.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용하면 되는 거죠. 아저씨, 배워서. 중3이면 졸라 열심히 해줬겠죠. 됐니? 아, 지금 뭘 하려다가 까먹었다고. 웬수야. 아, 그리고 이거 알죠?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뭐 쓰자? 대각의 합이 뭡니다? ABCD 각 A 더하기 각 C나 각 B 더하기 각 D가 몇입니다? 180도다. 맞죠? 또 중3 때 나올 만한 얘기는 웬만한 얘기는 다한것 같은데? 아, 파푸스요. 중학교 때 그냥 알려주기도 하죠. 파푸스가 뭐였죠? 네. A, B, C가 있었고 이거 가면 M, 됐니? 돼요? 왜?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 E,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인 거 맞아요? 이거 될까요? 됐니? 고1 때 니들 고1 때거 많이 까먹었나? 고1 때 나올 만한 얘기. 아, 저건 좀 기억합시다. 원에서 접선 방정식 공식 기억나니? 뭐라는 거야? 봐봐. 첫 번째, 접점을 줄 때. 아니? 이게 두 종류로 나뉜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이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었던 거 기억해요?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면 x1, y1이면 기억나니? x1-a, x-a 아니? y1-b, y-b는 r제곱 돼요? 잠깐만. 수업 중이야,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하라고, 수업 중이라고. 알았어, 일단. 늦는다는 거잖아. 헤이, 이거 될까?
한번 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서 지금 B 많이 오나 본데? 기울기가 M이면, 되니? 이때 방정식은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요. 기억나니?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면, 그리고 기울기가 뭐였으면? M이었으면, Y는 M, X 빼기 A,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원하는 걸좀 얘기해봐. 뭐, 뭘또 해줘야 되지? 그렇듯하게 외우기 어려운 음식을 야, 그러니까 잠깐만, 수원에 나오는 그 삼각형 활용 얘기는 안 해줘도 되죠? 그죠? 그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됐죠? 그죠? 맞죠? 사각형 넓이 구할 때, 그죠? 그 브라마구프타도 기억나시죠? 또뭐 있지? 이거 아니야? 네. 오늘 들어볼 때는 굉장히 이거 아니잖아요. 대답할 때만 있으면 양쪽 세트 코사인 이용해서 하는 거야. 할 만한 얘기는 다한것 같은데? 야, 달. 아니, 그러니까, 사실, 닮음에서 나온 얘기가 엄청 많거든? 중 이때 닮음, 니네 다시 생각해보면. 거기 뭔가 졸라 막, 유형들이 졸라 많았잖아. 닮음에서.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쓰일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쓸건 하나요. 이게 닮음인지 판단하는 거. 그럼 이제 닮음비만 쓰면 끝난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나오지도 않아요. 그때 했던 막 얘기들이. 네. 그러니까 내 말은, 닮음이 나오죠, 당연히. 근데 닮음인 걸 알면 그냥 그게 끝나는 거라고. 일단 왜제 말을 이해를 못하겠지? 아, 닮음인 걸못 찾겠다고? 그건 어떻게 내가 해줄 수가 없는데? 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왜냐면 이거 우리 등비수열의 등비급 이거 저 뭐냐 급수 교재들 보시면 싹다 네, 이 뒤가 싹다 이거요. 보세요. 이제 이것들 다루려고 해요. 근데 얘기를 하자면 이거 급수가 한90% 이상이 닮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닮음인 거 찾고 그리고 게다가 초항을 잡을 때 지금 우리가 쭉 정리했던 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닮음을 잡는 게 그러니까 지금 닮음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항 잡는 것 때문에 지금 정리해 준 거야. 알겠냐? 어후. 일단 이거 뒤에 있는 문제들은 자이스토리 별두 개짜리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무한등비 급수하면서 급수 끝낼게요.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어.